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중개사들을 의무 가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두고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간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행위가 만연한 시장을 단속하겠다는 취지인데 특정 이익단체가 비대해져 신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개시장에 만연한 전세 사기, 무등록 중개 등의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법정 단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부동산 거래가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가 지고 있어요. 국민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 교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막아보자. 그래서 국민들의 피해를 보는 것을 좀 방지해보자. 공인중개사협회의 이익 실현을 위해 법정단체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며 자정작용을 통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롭테크 업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정 이익단체가 법정단체가 되면 공정 경쟁 기반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프롭테크 신산업이 위축되고 이는 곧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이익단체 겸 악역단체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텐데, 당연히 이제 소비자 편익하고는 반대되는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협회의 그런 그 어떤 지침을 지키지 않는 중개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이제 나름대로의 통제를 발휘하겠죠.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오히려 음지에 있는 거래들이 양지로 나오게 되고 더 많은 중개거래를 일으켜 프롭테크 산업이 확장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협회는 프롭테크 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